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프랑스의 남부지방 님에서 태어나 1897년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로방스 작가의 전형이라 불리는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대부분의 작품이 소박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쓰여져 읽는 이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알퐁스 도데가 1871년부터 1873년 여러 신문에 기고했던 꽁투와 이야기들을 모아 발표했던 월요 이야기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어느 알프스 소년의 이야기.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는 시간이 몹시 늦었다. 더욱이 아멜 선생님께서는 분사에 대해 질문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문법을 전혀 외우지 못해서 꾸지람을 들을까봐 여간 겁이 나는 게 아니었다. 잠깐 동안이나마 차라리 학교를 빠지고 들에나 돌아다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맑았다. 숲가에서는 티티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제재소 뒤에 리페르 벌판에서는 프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호령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모든 소리들은 분사의 규칙 이상으로 내 마음을 자극하여 설레이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었다. 그래 부랴부랴 학교를 향해 치 달려간 것이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에 나에겐 절망으로 둘러싸여 조그만 게시판 앞에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2년 전부터 패전이니 징발이니 군사령부의 명령이니 하는 가진 홍보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어 온 게시판이었다. 나는 멈추어 서지도 않고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마침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려 할 때 도제와 같이 그곳에서 게시문을 읽고 있던 대장간의 와슈테 영감이 큰 소리로 말을 던졌다. 예! 그렇게 서둘러 갈 것 없다. 그러지 않아도 지각하진 않을 테니. 나는 그가 놀려대는 줄 알았다. 그래 헐러벌떡거리며 아멜 선생님의 조그만 마당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될 때는 의례 길거리까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었다. 책상을 여닫는 소리며 잘 외우려고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로 읽어대는 소리. 거기에 좀 조용히 해! 하며 교탁을 두드리는 선생님의 큼직한 자막대기 소리 등등. 선생님 몰래 살그머니 내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나는 그런 모든 소란한 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체 분위기가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열려진 창 안으로는 학우들이 각기 제자리에 앉아있고 아멜 선생님이 그 무서운 쇠자막대기를 안고 왔다갔다 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런 고요히 한 복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다. 얼마나 내 얼굴이 빨개졌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여러분도 쉽사리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아멜 선생님은
성을 내시지도 않고 나를 보시더니 정말이지 너무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거라, 브란치야. 너를 기다리지 않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걸상을 넘어 내 책상 앞에 가서 앉았다. 그제야 두려움이 가신 나는 우리의 선생님이 검열일이나 상품 수여식이 있는 날이 아니고는 입지 않으시는 초록빛 아름다운 프로코트를 입으셨고 섬세하게 주름이 잡힌 가슴 장식을 다셨고 자수가 놓인 검은 명주에 태없는 모자를 쓰신 모습에 눈길이 끌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실 안의 모든 것에 무엇인지 정상이 아닌 장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평소에 비어있는 교실 구석의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세목골 모자를 쓴 오재 영감님이며 전에 면장이던 사람이며 전에 우편 집배원이던 사람이며 그 밖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슬픈 표정이었다. 특히 오재는 가장자리가 낡은 아벳의 독본을 가지고 와서 큼직한 안경을 펼쳐진 책장 위에 가로놓고 그 책을 무릎 위에 받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 모든 일에 놀라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맞이해 줄 때와 똑같이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자스와 로렌주에서는 이제부터 도이치말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시달된 것이에요. 새 선생님은 내일 도착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프랑스 말의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아무쪼록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이 짧은 말은 내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아, 지독한 악당놈들. 면사무소에 게시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프랑스 말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겨우 그것을 쓸 수 있을 정도였다. 이제 영원히 그것을 배울 수 없으려나?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이르러 헛되이 보낸 시간을 나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새 둥지를 찾아 돌아다닌 일, 사르네가에서 얼음을 지치느라고 학교 수업을 게을리 한 일 등등. 좀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번거롭고 그토록 들고 오는데 무겁게만 느껴졌던 책들, 문법 교과서나 성서 등이 이제는 도저히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오래 사귀어온 벗처럼만 생각되었다. 아멜 선생님 또한 그랬다. 그분이 떠나가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벌을 받은 일이며 자막대기로 얻어맞은 일이며를 고스란히 잊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가엾으신 분, 그분이 정장 차림을 한 것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마을의 노인들이 무엇하러 교실 구석에 와서 앉아 있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보다 더 자주 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우리의 선생님이 학교에 기울인 마흔해 동안의 탁월한 공로를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하여 그들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렇게와 앉아있는 것 같이도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때 내 이름을 불리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암송할 차례였다. 나는 문제의 그 분사 규칙을 참말로 크게, 참말로 똑똑히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낱낱이 웰 수 있기를 그 얼마나 바랐던지. 그런데 처음에 두세 마디에서 그만 헷갈려 당혹해버렸으니 마음은 한없이 서글퍼져서 머리를 좀처럼 들지도 못한 채 의자 안에서 몸만 흔들거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너를 꾸짖지 않겠다, 블란치야. 그렇게 너는 벌써 충분히 벌을 받은 거야.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날마다 너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겠지. 뭐 서두를 것 없어. 내일 배우면 되지.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이 빚어졌는지 내가 보는 대로란다. 아, 자녀의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지.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너희들이 프랑스인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프랑스인이라고 우겨대면서 제 나라 말을 할 줄도 모르지 뭐냐. 그렇긴 하지만 프란치야, 가장 죄가 깊은 것은 누가 뭐래도 뇌가 아니란다. 우리는 누구나가 충분히 추궁을 당해야 마땅한 거야.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가 교육받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았어. 그이들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너희들을 밭이나 실 뽑는 공장으로 일하러 보내기를 더욱 원하셨지. 하긴 나 자신만 해도 과연 자신을 탓할 만한 일이 전혀 없을까? 공부 대신에 너희들을 시켜 내 꽃밭에 물을 뿌리게 한 일이 없었던가? 또 은어를 낳고 싶었을 때 너희들을 쉬게 하는데 꺼림직함을 느꼈던가? 그리고는 줄줄이 말을 이어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 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렷하고 가장 견실한 말이라는 것. 우리들 사이에 굳건히 보유하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민족이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 나라 말을 능히 보유하는, 마치 그들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같다는 것 등등. 그런 뒤에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우리가 암송한 부분을 읽어주셨다. 나는 내가 이토록 잘 이해할 수 있다는데 놀랐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이 참으로 쉽게만 여겨졌다. 나는 또 자신이 이렇게도 주의를 기울여 들은 일이라곤 지금까지 결코 없었고, 선생님으로서도 설명하시는데 이토록 열심껏 하신 일은 일찍 없었다고 믿는다. 떠나감에 즈음하여 그분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단 한 번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자고 결심하셨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암송이 끝나고 다음에는 쓰기 공부로 들어갔다. 이날을 위해서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습자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론드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그것은
수많은 조그만 길을 교실의 둘레와 우리네 책상의 가로대에 꽂아 펄럭이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각기 얼마나 열성을 기울였는지 모른다. 게다가 이 얼마나 고요한가. 종이 위에 그어대는 펜 소리밖에는 들리는 소리 하나 없었다. 한참 동안 풍뎅이가 몇 마리나 날아들어와서 윙윙거렸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정신을 파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조차 프랑스 말이라는 양, 용기와 신념으로써 각자의 사선을 긋는 것에 정성을 쏟고 있던 아주 작은 어린이까지도 그러했던 것이다. 학교의 지붕에서는 비둘기가 조그만 소리로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저 비둘기들도 도이치말로 지적이게 하려는 것이나 아닐까? 가끔 책장 위에서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이 교단의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않으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마치 자기의 이 조그만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눈 속에 넣어가지고 가려고나 하는 듯이 그 둘레의 물체를 응시하고 계셨다. 생각해보면 지난 마흔해 동안 그는 바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지낸 것이다. 운동장은 정면에 있고 다만 걸상과 책상만이 오랫동안 쓰이는 동안에 긁히고 윤이나고 했을 뿐이었다. 운동장의 밤나무는 키가 자랐고 그가 손수 심은 우블롱도 이제는 지붕에 닿도록 자라서 창문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곳의 위층 방에서 짐을 챙기느라고 그의 누이 동생이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 가엾은 분으로서는 그 얼마나 견뎌내기 어려운 슬픔이었겠는가. 그들은 이튿날 곧 떠나 영원히 고국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다. 그것은 어쨌든 그는 우리의 마지막 수업을 끝까지 계속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쓰기 다음에는 역사 공부였다. 그리고 조그만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바, 베, 비, 보, 뷰를 노래했다. 교실의 저쪽 구석에서는 오재 영감님이 안경을 끼고 앉아서 그의 아벳의 독본을 두 손으로 들고 이 조그만 어린애들과 함께 글자 읽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감님 또한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읽는 목소리는 여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모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하리라. 별안간 학교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치고 이어서 알젤리스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프러시아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 교실의 창 밑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멜 선생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교단 위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그렇게 크게 보인 것은 일찍이 없었다. 여러분, 하고 그는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끝맺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는 칠판 쪽으로 돌아서더니 한 조각의 분필을 집어들고는 있는 힘을 기울여 한껏 큰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이었다. 프랑스 만세. 그리고는 머리를 벽에 눌러대고 잠시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있더니 이윽고 말없이 손짓으로 우리에게 신호하는 것이었다. 끝났어. 모두 돌아가거라.